리베로 3단 넘기고 있습니다. 정선미 리베로. 자, 채팅 어느 쪽으로 합니까? 석공 사용! 마우스 킵니다! 넘깁니다! 포인트만 아닙니다! 피치! 아,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자, 시작부터 멋진 랠리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양쪽 팀 오늘 정말 멋진 수비와 멋진 공격! 정말 오늘 경기 기대가 됩니다. 아, 계속해서 지금 기계의 오류 때문에 오디오 쪽에 문제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작부터 수비의 배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바로 1월 1일 날 대나홍전에서 LIG가 대단한 수비를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후인정 밀어넣기 통합니다. 안쪽에 떨어지는군요. 후인정. 네. 후인정 선수 어느 때보다도 올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후인정 선수가 왼쪽으로 기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삼각편대의 높이를 앞세워서 브로킹으로 막아보겠다는 김호철 감독의 분명한 의지가 보입니다. 1차전 때 후인정 선수가 LA전에 무려 7개의 브로킹이었어요. 네. 13득점에 올라갑니다. 해피치 브로크아웃. 네. 해피치 선수 2라운드 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 현대 캐피탈도 사이드 측면에서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황동훈 세터가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잘 침략 공략을 하느냐가 오늘 아마 볼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리시브는 후인정, 소토, 오정록인데요. 문성민도 리시브 라인에 포함되어 있고 4명의 리시브 라인 올라갑니다. 후인정의 시간차 블록컷. 보십시오. 후인정 만만치 않습니다. 아,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렇게 체력적인 관리를 잘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연륜은 더 깊어만 갑니다. 후인정 선수가 시간차는 50%. 아, 그리고 시속공 괜찮습니다. 61%예요. 자, 문성민 선수의 서브인데요. 강한 서브 네트마크 넘어갔고 역시 김요한 쪽. 자, 황동희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픈 브로컷. 김요한의 포인트. 김요한이 첫 포인트를 만듭니다. 네. 항상 보면은 구매 LIG 손해보험의 어떤 문제점이라면 경기 초반에 쳐지면 쫓아가는 힘이 약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늦게 들어선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LIG가 현대에게 세 번 잡았을 때 네. 1세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입니다. 우정로 리시브 됩니다.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시간차 후인정. 정선민 리베로의 얼굴인데요.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 네. 네. 자, 후인정 선수를 초반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요. 최태웅 세터. 자, 조카 같은 정선민 선수를 아주 훈주를 내주는데요. 그렇는데요. 네. 올해 신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졸업하는 정선민 선수. 후인정 선수의 목차다 써봅니다. 리시브 됐어요.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백어택입니다. 다시 블록 커버. 아, 하지만 중앙전 신범인데요. 패피치. 그렇습니다. 네. 범실. 4-3. 자, 균형이 범실에서 나오면은 힘들거든요. 네. 결국 이번 시즌 들어서 현대캐피탈보다 범실이 적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고비 때 범실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후인정의 목자다 서브 정선민 레벨로 마중 나갑니다. 황동희 다시 한번 백어택 브로크아웃. 자, 이번에는 페비치가 잘 때렸네요. 그렇죠. 오픈된 상황에서 직선 방향으로 바치아웃 소프트를 향해서 맞대결 펼쳤습니다만 소프트의 손을 맞고 나갔어요. 볼도 약간 안테나 바깥쪽으로 흐른 볼이었거든요. 네. 페피치가 오늘 경기 전까지 공격 부분 5위였고요. 시속공은 5위, 오픈은 4위, 시간차는 2위입니다. 자, 리시브 됐습니다. 빼줍니다. 석공 이성규 바운드 되는데요. 다치셨. 네. 이중호 선수가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이성규 선수 성공시킵니다. 이성규 선수 본 세진의 브로킹 부분은 2위, 속공 부분은 51%입니다. 그래서 이성규 선수는 팬이 많습니다. 네, 이성규 네. 선수 지난 시즌보다는 이번 시즌 아주 달라진 모습이죠. 그럼요. 석공! 김철웅 선수 석공을 석공으로. 아. 보면 최태웅 세터와 이 황동희 세터 세트를 시도하는 패턴이 어떻습니까? 아, 네. 최태웅 세터는 아무래도 석공을 사용을 하면서 가운데로 많이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황동희 세터는 하나하나의 매트맨적인 프리 가운데를 속공으로 붙이고 양사이드를 이용한 패턴이죠. 그렇군요. 리시브 됩니다. 최태웅 석공 블록아웃. 윤봉우 선수가 올 시즌에 속공 부분 현재 1위입니다. 무려 65%예요. 아,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죠. 그렇습니다. 네. 또 지금 뭐 소토, 윤봉우, 문성민까지 높이가 대단한데요. 전 이쪽에 높이에서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양팀 비슷하네요. 네. 문성민이 올 시즌에 지금 4경기 치르면서 5개의 브로킹. 소토가 12개입니다. 자, 리시브 됐습니다. 이병수 그리고 중앙에서 백어택 바운드 되는데요. 후인정이 잡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쪽 소토. 나이스 캐치 황동일. 자, 이경수 뛰어지고 오픈 패피치
나갔습니다. 위에서 때려봤습니다만 밀어 때린 볼이 나가면서 한 점을 내주고 맙니다. 셸데오 펜피시가 두 개째 범실. 자, 3인 브로커 높이를 너무 많이 의식했군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3인 브로커네요. 그렇습니다. 높이가 대단합니다. 네. 네. 윤봉우 선수가 199cm, 소토가 198cm, 문성민이 198cm. 백에이 바운드 됐어요. 블록커버, 자, 채택 어느 쪽으로 오픈 되어집니다. 오른쪽, 소토 빈자리 정성민 읽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백어택. 범실 넘기지 못합니다. 김유환 네. 연속에서 범실로 LIG가 점수를 내주면서 8대5 첫 번째 테크니컬 포인트는 천안현대 갭탈이 만들어냅니다. 30초 후에 뵙겠습니다. 꿈입니다. 1세트 현재 8대5로 현대 갭탈 스카이워커스가 앞서 있는데 서점차. 이 서점차가 LIG 손해보험의 범실 3개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만큼 초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권주원 단장이 LIG 손해보험의 단장인데요. 올 시즌만큼 모든 경기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후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아주 열정,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힘이 나게 되겠죠? 네네, 무엇보다도 오늘의 승리가 더욱더 팬들에게 또 프론트에게는 힘이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네. 최태웅 세터의 서브 범실 8대6 2점차. 지금 범실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디그된 상황에서 2단 연결을 매끄럽지 못하면서 공격 범실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연결부분에 조금 더 정확성이 필요한 LIG 손해보험입니다. 네네. 자, 리시브 라인이 보십시오. 새로운 리시브 라인 4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강한 서브 우정도 좀 흔들렸는데요. 리시브 안 좋았습니다. 소토 블럭커. 자, 소토 선수 마침표를 찍어주네요. 아, 네. 지금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역시 노련미가 나타나는 것이 빈자를 보고 강한 공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벽을 보고 맞춰서 네. 네, 때렸습니다. 예, 소토가 준비합니다. 소토 선수 올 시즌 서브에이스는 3개입니다. 현대가 약한 부분이 지금 서브가 약하죠. 그렇죠. 네, 결국 이번 시즌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서브예요. 올 시즌에 보면은요 지금 현대 갭탈이 서브가 0.4개입니다. 하하, 네. 네, 세트당 0.4개. 반면에 LIG 손해법은 세트당 1.0개. 네. 현재 2위거든요. 김철웅의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중앙에서 시간차! 문성민. 오늘 최태용 선수가 패턴 플레이를 많이 사용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달라진 모습. 현대 캐피탈이 리시브 포맷이 좀 변화가 있거든요. 문성민까지 가세를 하면서 LIG 손해배 강한 서브에 대해서 적응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문성민 선수가 첫 득점 올렸습니다. 시간차로. 자, 윤봉우의 서브인데요. 정서민 리시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햇빛의 대각선. 햇빛의 포인트 현재까지 4득점. 점수는 2점차. 네. 정말 뭐 햇빛이나 소토 선수 팀의 공격 점유율이 햇빛이가 35.8%, 소토가 36%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비슷합니다. 네네. 네 명의 리시브 라인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문성민 바운드 됐어요. 자자 바로 넘어가는군요. 따라갔어요. 아, 네. 네, 안테나 안쪽으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황동희 선수가 따라가 봤습니다만 잡지를 못합니다. 네.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빈 선수가 친구와 집 유효브록이 된 상황에서는 완벽한 수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미난 것이 있다면 현대가 1차전 때도 리시브가 37%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지금도 좀 흔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격이 마침표를 찍어주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요한 대각선. 11대9. 네. 강한 공격 김요한. 지금 발목 상태가 안 좋아도 깨끗하게 때려줍니다. 네. 높이에서 삼각 패드라고 이끌어지는 LIG 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이 지금 우인정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그 높이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리시브와 서브 싸우면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군요. 강한 서브인데요. 리시브를 잘 해줍니다. 우정록 네. 중앙에서 백어택 서터 브로컷. 아, 우정록 선수의 힘이 대단한데요. 리시브를 정확히 해줍니다. 네. 자, 결국 오정록 리베로의 서브가 한번 집중될 필요는 없는 LIG 손해보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때리다 보니까 네, 방향성이 정확성을 방향성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자, 후인정의 목차다 서브 정서민 레벨로 황동현 오른쪽으로 중앙에서 백어택 안쪽이에요. 네. 자, 김유한 쪽을
시도하고 있는 광동 유세터인데 좋아요. 네, 지금 뭐 패턴을 보면은 시간차를 네. 제외한 나머지 공격 패턴은 제테르 세타와 황동윤 세타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황동윤 선수는 시간차보다는 얘기해 주신 대로 많이 찢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오정록이 맞습니다. 좀 길었어요, 길었어요. 성공! 받으셨는데요.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경수 쳐내기! 통합니다. 한점차 12대 11. 아, 네. 정말 황동윤 선수의 멋진 연결, 그리고 이경수의 노련미가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경수가 좋은 점이 이렇게 이제 오픈 때 어려울 때 포인트를 만들어주는데 무려 오픈 공격이 55% 랭킹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건재하거든요. 그럼요. 네. 이래서 현대보다도 공격 정확도는 2%가 높아요. LI 손해보험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경수 선수의 어떤 결정적인 것과 노련미가 포함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이종화의 서브. 석공 바운드 됐어요. 브로킹에 걸렸습니다. 자, 이성규 오픈. 서트가 왼쪽에서 자 이번에 찬스가 왔습니다. 황동일 따라가고요. 오픈 뛰어줍니다. 중앙입니다. 브로크아웃 동점 포인트. 아. 김요한의 동점 포인트 12대 12 백어택 포인트. 네, 아직까지는 삼각편 대 공격 등에서는 LIG가 조금 우세로 보이네요. 그렇네요. 네. 네. 자 서서히 LIG 손해범이 수비가 되면서요 공격까지 되기 시작합니다. 12대 12 이종화 선수의 서브. 자 리시브 냈고요. 석궁 다시 잡아냈습니다. 유효불킥 냈어요. 자 뛰어주고 이번에는 페피치. 페피치 아 범실이에요. 중요할 때 역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쉽게도 범실 때문에 포인트를 네. 내줍니다. 13대 12 현대캐피탈이 계속해서 앞서갑니다. 아 지금 석궁이 계속해서 유효불킥에 걸리고 있는데요. 네. 자 황동현 세타가 너무 잘 질려가다 보니까 네네.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이성규의 목젖다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빼줍니다. 이번에는 이경수 브로크아웃 13대 13. 네. 이경수 선수의 공격 정확도는 무려 59%, 시간차는 무려 81%. 네, 오늘 지금 이경수 선수가 최태욱 세타가 두 번을 맞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황동현 선수가 오늘 이경수 선수에게 다른 경기 때와는 달리 점유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군요. 네. 자 황동일 선수의 서브입니다. 소토 쪽 세태우 다시 한번 석공 사용 윤봉우. 네. 14대 13 오늘 네 일단은 뭐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1m 안쪽에만 주면 최태웅 선수가 지금 요리를 하거든요.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최태웅 선수는 얘기해 주신 대로 중앙을 많이 네. 시도하고 있고 반면에 황동희 세터는 양 날겠죠.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네. 자 권영민 세터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태웅 선수의 서브 리시브 좀 부족했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오픈입니다. 이경수 차내기 성공. 아, 역시 네. 이경수입니다. 노련미. 그래요. 지금 네. 이경수 선수가 리시브가 불안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황동희 세터도 지금 연결된 부분이 한 2m는 떨어지면서 사이드 안쪽 길게 나왔는데 정말 잘 쳤네요. 이런 오픈에서는 빼주기보다도 공격수에게 안전하게 올려주는 거. 그렇습니다. 그때는 네. 공격수에게 맡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요. 자 리시브 라인 문성민, 후인정, 오정록, 서터 하지만 범실. 이경수의 범실. 이경수가 올 시즌 4개의 서비스 있었는데요. 네. 1차전 때는 현대전에 9득점. 15대 13. 오늘 이게 첫 번째 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LIG 손해범이 현대캐피탈을 이겼을 때는 1세트를 모두 잡아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소토 서브 범실. 자, 소토 선수도 좀 무거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경쾌한 발놀림이 보이질 않아요. 네네. 자, 소토 선수도 이런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일주일에 뭐 8일 정도의 4경기를 소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네. 신동광 선수 투입하는데요. 네. 올해 신인 선수 송림고 한양대를 졸업했고 올해 2라운드 2순위로 들어온 선수입니다. 신동광. 신동광의 리시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차 문성민 가로막기 김요한. 하지만 블록 커버. 후인정. 자 따라갑니까 김철웅 따라갔어요. 자 오프 뛰어줍니다. 하지만 3단 넘깁니다. 자 잠시만 차스가 왔습니다. 문성민 시석권 코트를 때립니다. 아 빠르게 가니까 문성민 선수 여지없네요. 그렇네요. 네. 자 지금 문성민 선수와 김요한 선수 의료적인 맞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성민 선수가 포인트를 만들어주면서 16대 15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미입니다. 1세트 현재 16대 15 팽팽한 싸움입니다. 8대 5까지 밀렸던 LA 손해범이 차근차근 따라붙으면서 한 점차 1세트 역시 이제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를 1세트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점 차에서 결국 한 점 차로 좁힌 구미 LIG 손해보험이 네네. 결국 20점 이후에
미스를 범하지 않고 간다면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윤봉우의 서브로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역시 또 지금 현대 캐피탈의 전위는 높습니다. 이성규, 후인정, 문성민. 자 윤봉우의 서브입니다. 네트마크 넘어왔고요. 자 침착하게 리시브 됩니다. 속공! 이종화. 이종화가 들어오면서 속공의 퍼센트도 올라갔습니다. 1라운드 때는 47%의 LIG의 속공. 하지만 2라운드 때는 50%의 속공 정확도. 네. 그런데 이종화 선수가 결국 투입이 되면서 네네. 15개 공격 성공 그리고 71.43%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종화 선수가 자 리시브 됐는데 올라갑니다. 시간차 후인정 블록아웃. 17-16. 네. 이종화 선수가 김학민 선수와 함께 드래프트에 시작된 선수인데 그때 1라운드 2순위였습니다. 김학민 선수 다음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즌도 부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뛰지 못했고 올 시즌에 다시 돌아왔는데 좋은 모습인데요. 길었어요. 길었어요. 밀어넣기 싸움 통합니다. 황동의 어려운 포인트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점을 했다면은 두 점 차이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번번이 LIG가 역전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았는데 이게 공격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뒤져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리시브란 때문에 점수를 더 내준다면 의미가 있어요. 네, 젊은 힘이 큰 형을 이겼네요. 그렇네요. 황대기 세터. 자 김요한이 써봅니다. 오정도 이번에는 좀 짧은 리시브 흔들렸어요. 오픈입니다. 수인적 가로막기 브로킹 포인트 바운드 시키는 오정도. 하지만 떨어졌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전시킵니다. 네. 가로막기 포인트. 그렇습니다. 네. 오늘 들어서 LIG 손에 뭐 지금 두 번째 브로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네. 1차전 때는 13-3으로 높이에서 밀렸던 LIG 손해범이 오늘은 LIG 손해범이 브로킹 두 개. 현대캐피탈은 브로킹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역전 브로킹 터졌습니다. 아직까지 범실을 5-3으로 좀 LIG가 막힌 나나요? 자 김연의 강서브 이번도 신동아 흔들리죠. 자 언더토스로 합니다. 오픈입니다. 후인정. 후인정 브로킹 포인트. 황동일의 황동일. 계속해서 황동일의 브로킹 득점. 사실 올 시즌에 황동일의 브로킹이 조금 떨어져 있었죠. 지난 시즌보다는 정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황동일 선수가 지금까지 세탁 2.56개밖에 브로킹을 못했어요. 한 2.5개를 했던 것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오늘 그 높이가 살아납니다. 그렇네요. 자 작전 타임 요청. 못 잡아준다 그런 거야. 가운데서 천천히 보고 잡아란 말이야. 서브에서 뭐 어차피 저거 아니야. 서브리시만도 줘. 인정해가지고는 그리고 사용 거꾸로 사용하고 속공 되면 속공 사용하고 괜찮아. 역시 리시브 흔들리는 것은 서브에게는 안 좋게 영향이 되고 공격수에게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김유한 선수의 강한 서브가 지금 이 두 점을 앞서가는 요인으로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강한 서브가 2라운드에 더욱더 견고해지면서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데 1세트부터 LIG 손해범의 서브는 강하게 시작이 됩니다. 계속되는 김유한의 서브입니다. 이번엔 좀 연타 서브. 자 이번도 흔들렸어요. 어렵게 갑니다. 자 반대편 합니다. 오른쪽 문성민 똥박이 걸렸어요. 자 언더토스로 합니다. 후인정 쪽입니다. 3인 브로커 후인정 브로킹 포인트 또 잡아냅니다. 이번에는 이종화 이경수 조합이에요. 네. 자 이경수 선수의 손에 맞은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2회 연속에서 브로킹 3개째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결국 높이에서도 앞선다면은 LIG 손에 몸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다시 소토 투입하고 신동광 선수가 나옵니다. 소토 선수의 리시브 정확도는 33%, 점유율은 12%, 리시브 라인은 후인정, 소토, 우정도 역시 소토죠. 흔들리죠. 자 문성민 따라갑니다. 붙어서 붙어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싸움 받아냈습니다. 다이렉트. 하지만 잡아냅니다. 속공. 아 역시 제공 시간이 기네요. 아 네. 아 이번에 이성규의 순이에요. 그렇습니다. 최태웅 선수 세타가 결국 이종화 세타가 앞쪽에 머리 도망갔다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공 시간을 이용하면서 끌어서 준 것이 결국 이선수가 손목을 이용하면서 가볍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이 포인트는 현대 캐피탈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에, LIG 손해범도 한교 선수 투입하면서 리시브 보강 전이 쪽에 현대 캐피탈은 한상길 투입하면서 높이 보강 올라갑니다. 시간차 이경수 깨끗한 패턴입니다. 이경수 시간차 정확도가 81% 랭킹 1입니다. 이경수 선수의 시간차는 거의 뭐 100% 준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네요. 전에서 네. 조금만 흔들린다면 이경수 선수는 그 틈을 뒤집고 들어갑니다. 그렇네요. 자 조용욱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이중화 선수가 나왔고요. 서브 준비합니다.
조용 선수가 올 시즌에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가는데 아홉 경기째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는 21-18 서극점 차입니다. 강한 서브 서베이스 최영욱 서토 쪽 정확하게 겨냥이 됐습니다. 네. 21-18 자 김상우 감독의 선수 교체 적절했고요. 네네. 일단은 현대캐피탈의 서토 선수가 지금 무거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네요. 다시 한번 현대캐피탈의 작전 타임. 저 몸을 움직이면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전부 다 딱 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도 막 움직이면서 해주고 서브루시바 수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 전부 다 간다 딱 정리된 공격을 한다는 거야. 올라가서 위에서만 때려요. 올라가면 뭐 떨어서 때려요. 조금 가서 때려요. 헤드로 놓고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소토 선수가요 78년생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한국 나이로 지금 34살이에요 그렇죠. 네. 자 결국 그 많은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까. 뭐 1라운드 초반까지만 해도 그 지치는 모습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탈리아 리그도 이렇게 많이 뛰지 않습니다. 주말에만 경기가 있죠. 네. 서범실 조용 선수 이번에는 범실 점수는 22-19 반면에 지금 LI 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2주 동안 두 팀 다 6경기예요. 아, 상당히 많은 경기죠. 하루 쉬고 경기하고 하루 쉬고 경기입니다. 네. 뭐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에요. 네. LIG 손해보의 김재원 선수도 이틀 동안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힘든 여정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이성규 나왔고 장현기가 투입되는데 사실 장현기도 지금 허벅지 쪽에 부상이죠? 네, 2년 동안 공백 때문에 몸 만들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아, 나갔어요. 범실이에요. 이런 범실은 악재로 작용될 텐데. 네. 네네. 자, 후인정 대신에 이제 리베로가 들어갔고요. 장현기, 우정노, 문성민, 소토인데 역시 장영기 선수, 리슈가 괜찮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이동 공격에 능한 선수 아닙니까? 네네. 자, 소토가 앞쪽으로 좀 나와서 리슈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는 문성민. 자, 목소리도 써보거든요. 황동일. 장영기 쪽 리슈 됐습니다. 석공! 나갔습니까? 윤봉우의 석공인데요. 자, 아직까지는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자, 김건태 조심.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네. 세 포인트로 가느냐 아니면 서극점처럼 좁혀지느냐. 자, 인브로가 가담을 했거든요. 네네. 보실까요? 자, 보실까요? 자, 윤봉을 택했어요. 자, 이거, 아, 지금, 네, 손가락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김초롱 선수, 새끼손가락. 네네. 네. 네, 정확히 판정을 내리네요. 자, 김건태 조심. 김건태 조심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거는, 예. 세계적인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뭔가 미식지 올 때 확신은 확인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자, 중요한 득점이었어요. 현대캐피탈 23-20 경기의 중요성만큼 정말 김건태 신발 예리하네요. 그렇네요. 어제 여자 경기 보니까요 24-20에서도 끝맺음이 안 되더군요. 네, 지금 23-20이에요 목차다 써봅니다. 자, 이경선 25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태피치 잘라 들어갑니다. 세트포인트. 그렇네요. 지금 조합은 좋았거든요. 네네. 결국 태피치를 맞겠다고 하면서 사이드 쪽만 생각했는데 허를 찌르면서 잘라 들어오기 때문에 브로킹 정확한 타임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역시 짧게 잘라 들어오는 공격도 상당히 좋더군요.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야 브로커들이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브로킹 라인이 태피치 그리고 김초롱, 김유한, 서범실, 이경수 24-21 자, 임동규가 투입되면서요 이경수가 나왔습니다. 자, 작전 타임까지 요청하는 김상우 감독인데요. 역시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군요. 안전하게 가야죠. 그렇습니다. LA 손해보험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아, 소토 서브 강타 없으니까 받아놓고 여기라 써. 오케이, 오케이. 써. 괜찮아. 빨리 떠, 빨리. 자, 집중해. 여기서 집중하고. 아니. 볼 나쁘면은 쳐내고, 어? 무리하게 꼬자려 하지 말고. 자, LIG! 뭐, LIG 입장에서는 리시번 된다면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페피치가 전에 있고 김철웅, 김유원 선수가 전에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황동현 스타가 선택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소트의 서브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소토 선수 오늘 2득점 서브에이스가 3개 있습니다. 앞쪽에 뛰어났고요. 소토의 서브 김용환 쪽 마중 나갑니다. 황동희 세터 좀 닿는데요. 브로킹 마지막 포인트는 김용환
김연 선수가 5득점째 기록하면서 LG 손해범이 현대 게임타를 1세트를 잡아냅니다. 아, 네. 3점 차로 뒤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시 쫓아가고 결국 브로킹 높이를 앞세워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쉽게 가져가는데요. 결국에 높이에 대한 관건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1차전에 높이에 대해서 당했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LG 손해범이 블로킹 4개로 제압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격 성공률에서도 앞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2세트 천안현대 게임타의 높이가 살아날지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구미입니다. 2라운드 전승을 목표로 싸우고 있는 LG 손해보험이 지금 홈에서 현대 캐피탈을 맞아서 높이를 통해서 지금 1세트를 잡아냈습니다. 아, 블로킹 4개. 네. 이게 중요할 때 터졌어요. 4대 0입니다. 네네. 자, 반면에 지금 현대 캐피탈이 1세트 앞서다가 지금 높이 당하면서 내주고 말았는데요. 1세트에 블로킹 득점이 한 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이를 못 살리죠. 결국 센터진의 활약이 미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김요한 선수의 강한 리시브 그리고 적극적인 브로킹 방어로 인해서 역전 기회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LG 손해보험이 강한 서브를 통해서 현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놨죠. 그렇습니다. 네. 이러면서 1세트는 LG 손해보험이 공격이 61%, 현대 캐피터스가 워커스가 48%. 황동일의 서브로 시작됐는데 2세트 범실로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1세트만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지금까지 과정대로 LG 손해보험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갔고 이런 법은 없어요. 아, 그럼요. 네. 분위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뭐 2라운드 2세트 초반이 중요한데 자, 리시브 됐습니다. 배피치의 꽃입니다. 배피치의 득점. 네. 지금 오늘 핸드캐피탈의 높이가 네. 전혀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그렇네요. 유로브킹조차도 안 되는데요. 네. 브로킹 득점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어 브로킹이겠죠. 그렇습니다. 득점은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적극적인 방어에서 공격 스피드를 죽인다면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소토 쪽 리시브 됐습니다. 뺐습니다. 중앙에서 백어택 같이 아웃. 네. 소토, 오늘 소토가 3등점째. 자, 지금 이경수와 김유한 대피치가 서브를 넣을 때 핸드캡틴 수비 라인을 리시브 라인을 보면요. 네네. 4명이 포진을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저 포진을 잘못한다면 심판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아웃 포진에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포지션 볼트요. 네네. 올 시즌에 유독 포지션 볼트가 많아요. 네. 문성균의 강한 서브 김유한 쪽. 자, 리시브 어려웠습니다. 석공! 나갔습니까? 아, 하지만 블록아웃. 네.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석공이 나오는군요. 과감해요. 과감해. 반동훈 세트에서 과감함이 오히려 성공률이 높으면 좋습니다만 간혹 범실러지기 때문에 우리 수는 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보실까요? 아, 네. 이성규 늦게 따라갔는데 이게 맞았군요. 올라가면서 네. 맞았죠. 자, 김철웅의 서브입니다. 후인정 쪽 리시브도 안 돼요.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소토 연탑인 자리. 소토의 영리한 공격. 가운데가 비었어요. 네. 네. 자, 3인 브로커가 가담을 한다면은 네. 결국 사이드 수비는 좀 전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요. 점수는 3대2입니다. 최태웅 그리고 이성규 소토가 전위에 있습니다. 리시브 하나입니다. 자, 선삼이 뛰어집니다. 붙었어요. 이중합 길게 밀어놨는데 우정동이 바운드 시킵니다. 자, 왼쪽 소토 블로킹 포인트. 햇빛에. 완벽한 컴이네요. 네, 햇빛이에요. 햇빛의 블로킹 득점. 자, 소토가 지금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렇네요. 네, 자, 지금 아주 심한 짜증을 내고 있거든요. 네네. 김건태 주심이 불렀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확실히 잡혔는데. 그렇습니다. 햇빛이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네. 주의를 네, 한번 주는군요. 네. 지금 햇빛이와 소토는 단 한 번만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호철 감독이 바로 이대로 돌렸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3대3. 자, 배피치의 서브입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 리시브 되는군요. 잘라들어옵니다. 소토! 바로 되는데 따라가지 못합니다. 타치샷. 4대3. 자, 중요한 것은 소토 선수는 나이 때문에 체력적으로 연세가 있습니다만 관록이 대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경 선수와 같은 레벨로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문성민이 좀 더 활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요. 네, 1라운드도 쉬었고 네네. 결국 돌파구는 문성민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뺐습니다. 백어택! 백피치 뚫고 지나갑니다. 4대4.
역시 이런 면을 봤을 때는 페피치 그리고 이경수 김요한 화력이 젊고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정확한 리슘만 연결이 된다면은 네. 정말 공격력에서는 가장 좋은 면모를 갖출 수 있어요. 그럼요. 자, 리시브 라인인데요. 소토, 후인정, 그리고 우정로, 김요한의 서브입니다. 김요한 서브 이번에 감기지 못했군요. 네. 점수는 5-4. 자, 오늘의 대결보다는 역시 20점대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박진감 있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이제 최태웅의 서브. 이경수 리시브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경수 시속공 인직선 통합니다. 자, 이경수 선수도 알 거예요. 윤석민 선수가 공격 버스 공격의 능력에 비해서는 프로킹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그렇죠. 지금 이경수와 문성민 선수가 두 번을 같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이경수가 전유했고요. 김초홍 그리고 황동일이 있는데 왼쪽에 이제 문성민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합니다. 왼쪽에서 윈자이츠 럭키 잡고서 시켰어요. 자, 뛰어주고요. 그리고 이경수 대각선. 아, 하지만 나가는군요. 범실입니다. 찬스가 왔는데요. 살리지 못하는 LI 손해보험. 자, 지금도 지금 최태웅과 문성민의 호흡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천안은 그때 6점 중에 LI 손해보험이 상담했어요. 네네. 3개의 범실이 있거든요. 문성민이 단 3득점 50%의 정확도, 소토가 5득점 가장 많은 득점 현대캐피탈에서는요. 소토에 써봅니다. 이경수 리시브 됩니다. 석공 깔아박기. 드디어 브로킹 포인트 터집니다. 윤봉호. 윤봉호 선수가 올 시즌에 16개의 브로킹 좀 부족했었는데 드디어 첫 브로킹을 잡아냅니다. 네, 오늘의 첫 브로킹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또 브로킹 손맛 감각을 찾기 시작한다면은 네네. 에라인스 손의 몸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요. 잘못하면 트라우마에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소토 강한 서브 김요한 쪽 리시브 정확합니다. 시석공 또 브로킹 바운드 살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브로킹 득점 이번에는 후인정. 후인정 선수가 1차전 때 무려 7개의 브로킹 득점. 점수는 8-5 1세트와 똑같네요.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꿈입니다. 스페셜 V. 아, 참 스페셜 V가 매 시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다시 돌아온 스페셜 V. 사실 스페셜 V 매 시즌 하다 보면 구걸이 될 것 같은데 구걸이 안 되고 정말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리그가 그만큼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자, 마르지 않는 셈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현대캐피탈 스카이버거스의 김병관 단장도 매 경기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네. 한치도 다른 곳에 없고 언제나 경기장에 있는데요. 그만큼 후원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후위 공격 브로킹 득점 윤봉호. 가로막기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무섭네요. 아, 그렇습니다. 결국 센터진의 저런 높이가 살아난다면은 결국 현대캐피탈이 브릭을 또 가져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9-5 더욱점 차입니다. 김상우 감독의 작전 타임. 어, 과감하게 선 보고 쳐. 어? 아니, 떨어져서 먹나 아웃 나가서 먹나 똑같은 거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돼. 따라붙어. 괜찮아. 바로. 멀리서 빨리 떠주고 과감하게 써. 예. 괜찮아. 써야 그 다음에 통하는 거야. 자, 가자. 에너지. 그리고 지금 이제 블로킹 득점으로 점수를 내준 이유가 보면 미들 브로커, 상대편의 미들 브로커 윤봉우 선수가 토스를 입고 잘 따라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읽힌다는 얘긴데요. 네네. 그 이전에 또 보면은 리시브 브랜도 있어요. 네네. 자, 리시브 라인이 지금 이경수, 김요한, 그리고 정선민인데 김요한 선수가 리시브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자, 정선민 깨끗한 리시브 됐습니다. 패스 페이팅. 황동일. 황동희 선수가 올 시즌 또 역시 공격을 많이 하는 세터 중에 한 명인데 네. 한 경기에 6득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파이크 3득점, 브로킹 3득점. 네, 그렇지만 1라운드 때도 많이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드레이브 석점 차. 황동희 세터의 서브. 후인정 쪽. 자, 최태웅 빼줍니다. 백어택 꽂힙니다. 소토 시원스럽게 때리는군요. 네, 윤봉호 선수의 브로킹 득점이 소토가 좀 살아나요. 빨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높이에서 때려요. 네. 역점차 10-6. 환하게 웃는군요. 네. 미소를 쳤네요. 그렇네요. 노련해요. 그렇습니다. 네. 프레토 출신의 국가대표 리시브 됩니다. 성공. 자, 바로 넘어오는데요. 다시 황동일이 받고 자, 유재민이 들어왔는데요. 유재민 올립니다. 페피치 길게 때려봤는데 범실. 자, 계속해서 페피치가 오늘 길게 때리는데 네. 번번이 나가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한 2m 정도가 떨어지면 대피 선수가 범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트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쳐내기를 하거나. 그렇죠. 네. 브로킹을 이용한 공격이 더 쉬워질 수가 있죠. 자, 윤봉의 서브입니다.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이경수 브로킹 득점 문성민. 자, 보여요. 지금 현대 캐피탈 센터진과 사이드 브로커들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셋업 포맷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1차전 때도 LA 손해보험이 이제 방지섭 세트였는데 네. 많이 읽히면서 브로킹에 당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후에 황동 스타가 투입이 되면서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찾았던 LA 손해보험입니다. 네. 이경수 리시버 오른쪽에서 이경수 봐도 되는데요.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다쳤. 12대7.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머리 뒤쪽에서 오면 찾기 쉽지 않죠. 근데 부인정 선수도 봤고 지탱 선수도 봤어요. 네네. 만약 부인정이 잡을 수 있다면 네가 잡아라 형이 잡아라 내가 토스하겠다 그런 사인이었는데 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5점 차 12대7. 이경수 서브 준비 라인을 보시죠. 4명이 표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정욱 쪽이었어요. 정확한 리시버 백어택. 반면에 지금 최태웅 세터의 토스는 확실하게 브로커를 빼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네트 쪽에서 1m 선상 안에만 들어온다면은 LIG 손해보험의 브로커들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2라운드 때는 아직까지 몸 상태가 100%가 아닙니다만 김호철 감독이 최태웅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하고 있거든요. 네. 문성민의 서브입니다. 마몽 날렸어요.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펩시가 오른쪽에서 컷. 자신의 위치에서 포인트를 만드는 백피치 13대8. 결국 두 번째 세트 들어서 헤드캠탈의 높이가 좀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LIG 손해보험 리시브를 할 때 삼각 편대가 얼마큼 결정력을 높여주냐 하는 것이 진정한 싸움이 되겠죠. 네, 유재민 선수의 서브인데요. 후인정 리시브란 오정록이 오픈 띄워줍니다. 자, 백어택 블로킹! 넘었어요. 최태용 하지만 나가는군요. 아, 최태용 선수의 다이빙 캐치였는데요. 네. 나가는군요. 역점차. 자, 김요한과 문성민의 대결. 역시 오픈인데 막아냈어요. 김요한. 네. 김요한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매첩이 되고 있어요. 김요한과 그렇습니다. 문성민. 라이벌 싸움. 문성민이 4득점. 김요한이 5득점. 62%의 정확도. 김요한. 백어택 소토. 소토가 백어택을 통해서 해법을 찾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14대9. 자, 그리고 이제 분위기도 좀 일신다는 모습이고요. 사실 올 시즌에 지금 소토 선수가 후위 공격 정확도가 63%로 랭킹 2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최태용 세터의 어떤 9m 공간 활용법은 참 폭 넓네요. 그렇네요. 방금 세터 비성공 몸을 날립니다. 문성민. 자, 소토 왼쪽에서 소토 직선 나가는군요. 이번에 나갔어요. 아깝네요. 조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의도적인 직선 공격이었거든요. 사실 높이도 괜찮았거든요. 네. 네. 틀어 때렸는데요. 하나만큼 벗어나네요. 그러니까요. 넉점차. 이제 페피치의 서브인데 페피치 서브가 유력적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실점을 한다면은 결국 또 추격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긴장된 리시브 라인. 자, 문성민 쪽 리시브 짧긴 해서 휘장사의 성공 블로킹 득점. 이종화 석점차. 자, 조화가 들어옴으로 해서 높이가 살아나고 네네. 속공의 가세까지 하면서 센터진의 역할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종화 선수가 게임당 2.3개의 브로킹 능력. 네. 이철규 투입되고 후인정 나왔는데요. 원 브로커였어요. 이종화 선수. 그렇습니다. 14대11. 아쉬워하는 재태웅 선수. 아마 또 하나 줄여나요. 재태웅 네. 센터. 자, 이철규가 들어가면서 리시브 후광인데 이철규 선수는 점유율이 24% 리시브. 리시브는 57%의 정확도, 팬피치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네. 네. 점수는 다시 넉점 차. 자, 높이 보강 한상희 선수가 투입되고 그리고 이성규 선수가 나오는데요. 서브 준비하는군요, 한상희 선수. 그렇죠. 한상희 선수가 올 시즌에 21득점인데 서브 에이스가 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2라운드 2순위 들어왔던 한상희 선수, 김호철 감독은 빠르고 영리한 선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한상희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석공 이종하 중발에 맞지 않았어요. 소트가 올렸습니다. 너무 뒤쪽이죠. 찬스가 왔습니다. 자, 페이치부터 스타트. 올라갑니다. 김요 왼쪽에서 쳐내기 시도했는데요. 안타를 때리고 맙니다. 김요환 범실 때문에 점수는 벌어집니다. 5점 차 16대11. 낮은 쪽 최태웅 쪽을 전해가 봤는데 네. 범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쿱입니다. 2세트 현재 16대11 천안현대캐피탈이
브로킹 득점이 터지면서 지금 크게 앞서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득점 분포도 서토와 페비치 한 점 차이고 그리고 지금 문성민 선수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현대캐피탈. 네, 그렇습니다. 반면 LA 손해보험 페비치 이경수 김요한 삼각편대가 고른 득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동우 선수의 다섯 득점 중에 브로킹 득점 두 개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성희 선수의 서브 리심 좀 불안했습니다. 오픈입니다. 김용환 브로킹 포인트 잡아내는 최태웅 세터. 최태웅 세터 이번 시즌 들어서 브로킹 득점이 단 4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8경기 20세트 득점에서 다섯 번째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 좀 짧았는데 이게 막히고 맙니다. 밖에서 보면 옆에 아웃나오는 거 보이잖아. 사인 해주고. 네. 지금 공이 어쨌든 여유가 없잖아. 그럼 끝까지 보고 틀어야지. 왜 계속 그렇게 돼 가서 갖다 때려주냐 말이야. 어? 그게 책임을 안 지는 거지. 틀어내. 괜찮아. 아웃 치라니까. 야, 집중해. 싸우니까 강타가 아니야. 더 집중해서 가자. 이러지. 네. 김성우 감독이 김요한 선수에게 질문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네.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항공전에서 1월 1일 대한항공전에서 아주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성공을 만들어냈는데 네네. 오늘은 그 벽을 지금 넘기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세트는 지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의 높이가 대단합니다. 5개의 블로킹 득점이 터지면서 17-11. 거기다가 LA 손해보험 범실이 많아요. 15개. 서브에 스카이 터집니다. 아, 지금 한상희 선수의 투입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처음에 강한 서브로 흔들어 놨죠. 네네. 두 번째 플랫 서브로 또 서브 흔들어 놨죠. 지금 또 서브 포인트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김요한 빠지고 김나운 선수 투입. 김나운 선수의 리시브 정확도는 60%예요. 네. 네. 올해 2년 차의 선수. 네. 자, 강하게 때려봤는데 범실 한상길. 자, 한상길이 나오고 그 자리에 오정록 리베로 투입됩니다. 리시브 라인은 이철규 그리고 문성민 소토인데요. 김나운 선수가 서브 준비. 오세진의 서비스 한계가 있습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오정록 리시브 됩니다. 떨어집니다. 대각선 포인트 소토. 최태용 세타가 정말 조합이 좋네요. 네네. 밀고 땡기고 벌리고 후위 공격도 가운데 한 번만 파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오른쪽 왼쪽을 다 활용해요. 거기다가 소토와 호흡이 잘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19-12. 자, 최태웅 세터에 써봅니다. 이경수 쪽 정확한 리시브 됐어요. 백에 이종화 바운드 됐습니다. 자, 오정록의 점프 터스. 문성민 블록아웃. 문성민까지 터집니다. 네. 20-12. 자, 최태웅 세터의 능력을 말씀하시다 말았습니다만은 최태웅 세터의 능력이 좋다는 것은 공격수에게 맞춰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세터들은 세터에게 공격수가 맞추기 위해서는 힘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언더 토스로 가고요. 이경수! 자, 일단은 바운드 시켰어요. 다시 한번 오픈! 이경수! 블록컷! 아, 잘 밀어 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격 떨어졌거든요. 연타를 때리면서 브로킹으로 해서 아트카바를 유도했고 다시 정확하게 연결이 됐을 때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노련이에요. 이게 바로 이경수예요. 네. 네. 점수는 20-13, 7점 차. 자, 이종화 선수에게 역시 주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그때 바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우 감독. 자, 안 써봅니다. 백에이 브로킹! 브로킹 아웃! 아, 이경수 잘 읽었습니다만 네. 윤동 선수가 추수하면서 읽었네요. 그렇네요. 잘 틀어때렸죠? 보시죠. 정확하게 올라갔는데 틀어때리는군요. 네. 네. 그만큼 배우를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노련하거든요. 경륜이 네. 있기 때문에 웬만큼 완브로커가 오면 높이만 있다면 트로트 대신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후인적인 전위에 들어갔고요. LA 손해범도 유재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소토의 서브예요. 서브 들어왔는데요. 김나원의 정확한 리시버. 후위 공격 패패치. 만들어냅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다시 한번. 자, 황도림 올리고 이경수가 점프 토스. 아, 안 맞았어요. 타임 맞지 않았습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왼쪽으로 합니다. 문성민 블록컷. 자, 이번도 지금 보면 문성민 좀 한 템포 빠르게 갔는데 볼은 좀 늦게 오는군요. 그렇죠. 문성민 선수가 점프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때렸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걸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문성민 선수가 외국에서의 빠른 템포. 그렇죠. 템포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걸 이제 최태웅 세터가 어떻게 맞춰가느냐. 22-13 소토입니다. 강한 서브 계속해서 소토의 서브인데 리시버 됩니다. 이경수 블록아웃. 22-14
이경 선수가 지금 공격 성공률을 보면 58.9%에 육박하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지난 시즌과 확실히 달라진 모습인데 얼마만큼 장기리스를 가느냐. 그리고 황동현 센터가 유효적절하게 필요할 때 꼭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자, 신동환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소토를 빼는군요. 황동일 세터에서 부 전이 쪽에 LIG의 범은 탈피치, 유재민, 이경수, 구인전 다이렉트 킬! 탈피치 21-15. 네. 서브 좋았어요. 네. 황동일 세터 강한 점프 서브를 구사할 때 보면은 3명의 리시버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선수들이 강하게 넣으면서도 3분의 1 정도를 정해서 목표로 정해서 넣을 수 있다면은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짧은 서브 오정석 읽었고요. 시간차 문성민. 이렇게 이제 흐름을 맞춰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확실히 맞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최태용 씨와 문성민 선수는 대표팀에서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2006년부터 국가대표예요. 문성민 선수. 자, 이경수 지금 짧은 리시브 띄워줍니다. 패비치 빈자리 찔러넣기 보내냈어요. 아, 정말 좋은 공간이었는데요. 아, 네. 그걸 포인트로 만드는 패비치 23-16. 아, 저는 벗어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시죠. 아, 라인에 가야겠네. 네. 자, 이제 이경수인데 후인정 선수가 리시브 라인. 후인정 선수의 리시브 정확도는 점유율 10.3%에 38%의 리시브 정확도. 오정은 좀 길었는데요. 시그널 터스 빈자리 찔러넣기 후인정. 후인정 참시한 없고 침착합니다. 아, 셋 포인트. 정말 힘들지 않고 네. 득점을 만들어낸 모습. 네. 자, 임동규 투입하고요. 이경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임동규 선수가 상무제대 이후에 1라운드 돌풍의 핵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지만 임동규 선수가 어깨 수술 이후에 공격력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코트에 들어설 기회가 많지 않고 수비로 많이 기용이 되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100%가 되지 못한다고 해요. 네. 자, 안 썼는데요. 라인을 밟았어요. 문성민. 문성민 선수가 좀 더 이제 적응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브 정말 강한 서브인데 네. 정확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였던 휴식이 네. 감각을 그만큼 좀 부득이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정확히 또 카메라가 따라갔네요. 네. 24-17. 자, 유재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신동환 리시버 뺏습니다. 백어택! 바운드 시켰어. 따라갑니까? 자, 하지만 슛을 올리는데 중앙선 신범 유정 문성민 연속에서 멈추는데요. 그렇죠? 24-18. 네. 점프를 좋다 보니까 넘어가 버려요. 아, 저 날아가는 네.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만큼 몸 상태가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는 날고 싶다. 24-18. 유재민. 자, 이번에는 신동광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문성민 바닥을 때립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문성민 25-18. 2세트를 가져가는 천안 현대 캐피탈. 역시 현대 캐피탈은 높이가 살아나니까 더욱더 위력적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로서는 5-2로 북한 국제에서 역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연의 위치를 확실히 찾으면서 쉽게 가져왔습니다. 결국 오늘의 화두는 높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3세트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입니다. 올 시즌의 모든 경기가 정말 예측 불허인데 네. 대전에서도 경기를 이기고 있는데 상무와 지금 삼성화재의 경기. 삼성화재의 신촌 감독이 이번도 지금 상무에게 뒤져 있습니다. 2-0으로 지금 상무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알 수 없는 이번 리그입니다. 네. 자, 올 시즌 LA 손해보험 뭐 팀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만 또 프론트들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네. 갖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팬들에게 많은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유형별 득점을 살펴드리면 현대캐피탈이 백어택 역시 소투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네. 네, 역시 속공면에서 현대캐피탈이 더욱더 앞서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뭐 하나도 없었던 브로킹이 살아났다는 점이 의미가 있어요.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요. 네. 자, 이제 3세트 윤봉우 선수의 서브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서브 좋았네요. 리시브 흔들렸어요. 시그널 터스. 해비치가 넘깁니다. 찬스 왔습니다. 자, 아, 이번에 안테나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죠. 넘길 그렇습니다. 때. 네. 네. 범실인데요. 지금 범실이 차이가 많은데 범실 14개째거든요. LA 손해보험은. 그렇습니다. 더욱더 네. 많아지기 시작하는 범실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았죠, 범실이. 네네. 네, 1세트 시작할 범실. 때는
리시브를 통해서 수비를 통해서 LIG가 첫 득점 올렸었는데 2, 3세트는 다 범실 때문에 첫 득점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LIG 손해범 왼쪽에서 김용환. 사실 2세트는 김용환을 이용하는 공격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삼각편대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핸드캡터링 만큼 편안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LIG 손해범이 2세트는 42%에 적었고 네. 현대 캐피탈 스카이버커스는 무려 68%였어요. 아주 첫 번째 세트와는 아주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자, 김철웅의 서브였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석권 봐도 되는데요. 블록아웃. 이성규. 오늘 이성규 선수는 3득점. 아쉬운 것은 뭐 브로킹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성규 선수가 아직까지 브로킹 득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성민 서브입니다. 서브 좋았어요. 흔들렸습니다. 바로 넘어왔어요. 찬스 왔습니다. 따라갑니다. 문성민 쪽 백어택 빠릅니다. 강합니다. 아, 정말 강한데요. 문성민 선수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좀 들어갑니다. 네, 아주 보시죠. 날라요. 그랜드볼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브로킹 4위만 빈다면 여지없습니다. 네, 3-1 강한 서브를 통해서 LIG 손해범의 리시브라인 흔들어놓고 있는데요. 정성민 또 흔들렸어요. 아, 부딪혔습니다. 페피치와 이경수 호흡 맞지 않습니다. 4-1로 벌어지는데요. 아, 네, 부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점점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LIG 손해범인데요. 자, 이럴 때 사인이 필요한데 호흡 맞지 않았어요. 네. 하고 네가 할 거라 사인 크게 하고 해. 아, 서브 그냥 해버리잖아. 올려 뛰어놓고 가. 네,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 아, 여기서 빌린 건 게임 가는 거야. 괜찮아. 따라잡고. 아, 야, 이제 준비하고. 야, 형 잘하는 거 쉬었다 들어가. 야, 헤라이즈. 헤라이! 드디어 오늘 경기인지 문성민 선수의 서브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네. 문성민 선수의 서브가 터지기 시작하면 역시 천안대 캐피탈도 서브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서브 아닙니까? 그럼요. 네, 문성민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서브 정리에서 조금 해소를 하고 있어요. 이번도 들어왔습니다. 정서민의 배로 흔들려요. 자, 오프 떴습니다. 중앙에서 이경수 백어택 몸을 날립니다. 다이빙 캐치 문성민 쏘토 연타 이번에 읽어냈네요. 자, 이경수 오프 뛰어줍니다. 오른쪽에서 페피치! 오늘 페피치가 밀어 때리는 것이 안 좋아요. 너무 의식을 하는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페피치 선수나 이경 선수, 김유현 선수에게는 네트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붙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떨어지니까 밀어 때리기 위해서 각을 잡다 보니까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네. 자, 이경수가 빠졌고 임동규 투입. 점수는 5-1 득점차. 계속해서 문성민의 서브입니다. 이번도 들어옵니다. 서브 에이스 문성민. 자, 이제서야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네. 문성민 무섭네요. 자, 네 번째 경기째 지금 나오고 있나요? 문성민 선수 오세진의 두 번째 서브 에이스인데요. 네. 자, 다섯 번째 경기 나와서 지금 완벽한 두 번째 포인트죠. 자, 이번도 강한 서브 김요한 흔들렸습니다. 김요한 쪽입니다. 왼쪽 3인 블로커 블로커. 하지만 김요한이 끊어줍니다. 6-2. 네. 자, 문성민 선수 서브 시에 빨리 사이드스를 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연결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한 연결이 필요한 LIG 손해범입니다. 네. 자, 문성민 서브가 좋다면 페피치도 좋아요. 네. 문제는 성공률인데 들어왔습니다. 흔들렸죠? 짧은 리시브 오픈입니다. 백어택 대각선 문성민. 이제는 최태훈과 홈이 맞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때문에 문성민 선수를 적절히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높이가 맞다 보니까 네. 아, 대단한데요. 네, 문성민. 오늘까지 뭐 다섯 번째 경기를 이제 국내에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소토와 문성민을 이용한 백어택이 9득점째입니다. 네. 자, 리시브 됐습니다. 올라갑니다. 백지 백어택 블록아웃 7-3. 네. 자, 문성민 선수 뭐 성공률 좋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섯 경기 중에서 10.87% 성공률. 네네. 그리고 오늘도 10%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점유율에서 11.9%밖에 차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록적인 면에서 랭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문성민이 가장 많은 득점, 11득점, 소토는 9득점. 자, 리시브 냈습니다. 빼줍니다. 소토 먼저 되는데요. 패미치 올려줍니다. 자, 또 소수로 합니다. 중앙에서 백어택 브로킹 득점. 이성규가 막아냅니다. 8-3. 테크니컬 포인트에 먼저 도달하는 천안현대 캐피탈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구입니다.
밤 10시에 스페셜 V와 함께 한 주간을 정리해 보십시오. 자, 오늘 경기 지금 1세트는 LI 순회의 범위, 2세트는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지금 3세트는 또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8-3으로 앞서 있는데요. 대전 경기는 상무 시점이 2-0 앞서 있는데 올 시즌의 상무 시점 무서운데요. 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네. 자, 보자다 서브. 자, 임도기 레시버가 터트려 합니다. 오픈인데요. 패미치 연타 로커버. 자, 연기했습니다. 중앙에서 백어택 김용환. 8대에서 어려운 공격 승리시켜 줬어요, 김용환. 네, 지금 김용환 선수만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아, 패미치의 역할이 좀 더 뚫고가 되고요. 정확한 리슨과 먼저 정결이 돼야만이. 네네. 높은 현대 캐피탈에 그렇게 먼저 옮길 수가 있습니다. 리시브 안 되더라도 오픈할 때 좀 더 네트 쪽에 붙여주면서 좀 높이 띄워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종화의 서브였습니다. 올라갑니다. 뺐습니다. 백어택! 바운드 시켰어요. 어렵게 3단. 자, 재태용이 띄워주고, 자, 이번에 윤범과 백턱스. 서터입니다. 브로커. 서터의 득점 9-4. 서터가 오늘 10득점째 56%의 정확도. 세터가 3세트에서는 문성균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소토를 계속해서 투시키면서요 브로킹 벽을 빼주고 있는데요. 올라갑니다. 석공 너무 날렸어요. 다시 한번 다이렉트 밀어넣기 바운드입니다. 재태우 석공을 가는데요. 뒤쪽에서 김용환 올라갑니다. 김동규 높이가 낮았습니다. 문성균의 브로킹 득점 10-4. 자, 황금일 세트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은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자, 연결적인 부분과 콜사인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금 매첩이 되지고 있지 않아요. 맞아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공격수가 때리기 좀 어렵게 보이 가거든요. 네. 자, 김철웅 나오고 유재민 선수. 결국에는 지금 김상우 감독은, 미들 브로커에 좀 힘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군요. 그렇죠. 바꾸고 있는데. 임동윤동 블로킹 득점, 문상민. 아. 자, 이러면서 점수가 또 3세트.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11-4입니다. 임동규 나오고 이경수 투입. 오늘 문성민 선수가 신났는데요. 아, 자기 사는데요. 네, 서브 통하고 있고 블로킹 되고 있고. 자, 이경수 리시브. 황득을 빼줍니다. 햇빛이 블로킹 득점. 이번도 낫지 않았습니까? 자, 자, 지금 뭐 완벽한 투브로 내지는 쓰리브로기 가담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햇빛이와 지금입니다. 소토와 인공우의 합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12-4. 페피치가 나왔어요. 김나원이 투입되는군요. 자, 정선민을 배로 석공 받아냅니다. 후인정 소토입니다. 빅자리 되는 집안 다 됩니다. 아, 정말 안 되는 게 없네요. 네, 13-4. 수비가 됐다면 연결해서 정확하고 완벽한 공격 타임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기회가 지금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중간에 잘라서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어? 중계에서 빨리 때려, 그냥. 네, 네. 아, 캐치가 안 돼서 센터가 여기서 토스를 했다 이거야. 그럼 공격수는 어떻게 따라 들어와서 여기서 때려줘야지. 왜 다 기다리는 공격을 하냐고. 어? 네, 바로. 아니. 캐치부터. 숨 한 번 크게 쉬어. 야, 해야지. 네. 참 배구는 이제 세터 싸움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세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든 과정이 있는데요. 네. 정말 뭐 계속해서 좋은 토스가 온다면 좋겠습니다만, 좀 안 좋을 때, 리시브 안 좋을 때 토스가 짧거나 그럴 때는 역시 또 책임져 주는 것이 또 공격수의 역할이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네, 어깨에 올려온 볼을 공격수가 조금 책임져 줄 때 세터는 부담감이 적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빼줍니다. 이경수입니다. 꽂힙니다. 네. 13-5. 자, 패피치는 빠져있는 LIG 손해보험 이경수. 이경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오늘 이경수 선수가 9득점 53%. 자, 황동일의 서브입니다. 후인정의 레시브. 시석권 문성민 빠릅니다. 정말 빠르네요. 빠르네요. 네. 네. 신장도 좋은데 빠르고 강합니다. 네. 그리고 높이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나호 선수가 맞기에는 좀 부족입니다. 네. 지금 문성민 선수에게 토스할 때 보면 최태웅 선수가 좀 더 빠르게 하고 있고 볼크도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스피드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네. 미팅 하는 순간에 볼이 죽느냐 살아있느냐 그 차이겠죠. 네.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자, 오픈을 갑니다. 강하게 때리는데 김나원 대기가 이겼.
없네요. 네. 자, 이럴 때는 패기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김다우 선수가 결국 해줘야 될 부분은 지구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두려움 없이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잠시의 역할만 해주면 돼요. 햇빛을 빼고 김다운을 투입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전위 쪽에는 김다운, 유재민, 그리고 김요한이 있습니다. 이경수 선수가 준비합니다. 리시브 라인, 소토, 오정록이 맞는데요. 올라갑니다. 역시 문성민, 어느 쪽에서 높이에서 위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문성민. 네, 그럼 위로 지나가는 공격이거든요. 보실까요? 완벽하게 타이머진 찹니다. 보세요. 김유한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에서 때립니다. 아, 네. 유재민 선수가 손을 너무 많이 벌리면서 네네. 높이도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나가네요. 나가네요. 윤봉 선수의 서브. 15대 7. 자, 결국 이렇게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은 구매라이드 소리의 입장에서는 뭔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분위기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요. 많이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좀 더 화이팅을 외치고요. 네. 자, 유재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오정록 올라갑니다. 수행 공격, 서터 일직선 따라가는데요. 어렵습니다. 이처럼 보시죠. 확실하게 지금 최태훈 선수가 상대편의 브로커와 프레스함에서 이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공격수들에게 노막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6대 7로 현대 캐피탈이 크게 앞서 있네요. 30초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9입니다. 16대 7입니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3세트도 크게 앞서 있습니다. 현대캐피탈과 LA 소나이범의 공격 종합인데요. 페피치, 이경수, 김유한 그런 건 득점이고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문성민이 살아나면서 소토와 문성민의 이 양포가 대단한 위력이에요. 아,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문성민 선수 58% 성공률, 소토는 63%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병관 단장, 구원석 국장 좀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김유한 백어택 브로킹 득점. 이성규 확실하게 지금 오픈 같은 경우에는 브로킹이 막히고 있는 LA 손해범인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현대캐피탈이 LA 손해범의 연속 득점할 때 문성민 선수의 서브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문성민 선수가 지금 서브를 지속적으로 넣고 있어요. 문성민의 강한 서브입니다. 떠들리죠. 떠들려요.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정록의 언더토스 수인정 받아냈습니다. 자, 정선민이 뛰어줍니다. 오른쪽 갑니다. 김나운 다시 한번 3단 하게 되겠네요. 이경수. 자, 오정부터 스타트. 백어택 소터 이직선. 자, 아직 판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김건태 주심. 자, 심판을 부르고 있는 김건태 주심 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아, 네. 살짝 나가지 않았나요? 점수는 17대 7. 아, 소토가 2세트 때는 좀 힘든 모습이었는데요. 2세트부터는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초반만 하더라도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17대 7인데요. 네. 네, 나갔어요. 네, 정확한 판정. 김건태 주심. 17대 8입니다. 오늘 소토 선수 12득점 63%. 오늘 경기 전까지의 정확도보다도 높습니다. 54%의 정확도였는데 오늘은 63%. 김나운이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소토 리시브 흔들립니다. 올라갑니다. 수인정 이직선 잡아냈어요. 멋진 디거. 자, 더 더워서 그리고 김요한 소토인데요. 다시 넘어옵니다. 정선민부터 스타트 다이렉트 운동인 예측으로 반도의 센터 본색이 좀 나오는데요. 네네. 지금 아주 뭐 반도의 센터 공격형의 센터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결국 성공을 만들어낸다고는 해도 괜찮거든요. 원래 라이트 공격수였죠, 대학교 때. 네, 그렇습니다. 네. 17대 9입니다. 그래서 왼손 센터가 좋은 점이 바로 친구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김나운의 서브입니다. 네트 밖으로 왔고 소프트 엘리시브 성공 들어왔어요. 대각선 이성규. 이성규 선수가 6득점째, 네. 브로킹 2득점 포함해서요. 최태웅 세타가 점프해서 토스하는 상황에 상대 브로커들은 어디를지 예측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태웅 세타 속공을 많이 시도를 하면서도 그 타임을 잡지 못해요. 후인정 나오고 이철규 투입되는데 바로 1세트 때는 브로커들이 따라가면서 유효 브로킹을 만들어줬었던 LIG 손해범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철규 써봅니다. 김요한 A15 비성공 이종하 파운드는데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선민부터 스타트. 이번에는 김나운
18대 10. 네. 자, 지금 최태웅 세트의 효과를 보고 있는 현대캐피탈인데요. 결국 최태웅 세트의 효력을 조금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서브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불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김요한의 서브입니다. 오늘 서브가 좋았었는데 김요한 약한 서브 소토가 잡아냈고 석권 블로킹 따라갑니까? 이철규 아 수비 좋아요. 다시 한번 갑니다. LI 손에 뭐 석권이 좋아. 볼라니는 문상민 소토 블로킹 따라갑니다. 황동일 18대 11. 자 그런데 지금 소토 선수 발목줄을 잡고 있는데요. 네. 자 떨어지면서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볼이 좀 붙은 상황인데 붙진 않았는데 보실까요? 네. 떨어지면서 밑을 봐야 되는데 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소토입니다. 여기서 보실까요? 아 떨어질 때 정확히 착지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착지였죠. 박제가 안 맞았어요. 네. 왼발 다음에 오른발인데 자 오히려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스타트할 때요. 네. 네네. 아킬레스건 쪽인데요. 네. 아킬레스건은 부러지면 떡 소리가 나죠. 아 소리가 아주 뭐 부타스 부러지면 땅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소토. 자 지금 아, 부인 미미 씨와 카밀라 딸도 지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네. 자 나오고. 일단 나오는데요. 네네. 실려서 나옵니다. 걷지를 못해요. 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소토 선수의 부상은 팀의 치명적인 치명타죠. 네 치명타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2라운드예요. 네. 그리고 문성민이 복귀되면서 드디어 소토와 문성민이 쌍포가 살아났거든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따라 예, 예. 그러니까 하나 걸고 하나 걸고 안이하게 점수가 차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자체를 그냥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트를 위해서도 느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 브라킹하는 사람들도 자, 근심 어린 표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걱정되죠. 네, 네. 사실은 시즌 내동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전에 들어와서 1월 중순 정도에 나간다고 해요. 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볼 때는 공격을 하러 들어오기 스타트할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아 싶거든요. 아 그때부터 근육 쪽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아킬레스 네, 쪽에? 그러게요. 아니면 인대 쪽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18대 11입니다. 김요한의 서브입니다. 자 오차다 서브가 됐고요. 올라갑니다. 이영두! 이영두 선수. 아 이영두 선수. 네. 이영두 선수가 들어와서 소토 선수 대신에 들어와서 성공이 됩니다. 19대 11. 이영두 선수. 현대에서 뛰고 있는 이영두 19대 11. 자 이제 이성규의 서브입니다. 네. 이영두 선수 12개 공격을 했고요. 선물로 50% 공격을 했고요. 이경수 대각선 빠릅니다. 이경수. 자 기록에 두드려 있습니다만 지금 LI 손해범이 서서히 지금 다시 전열을 받아듬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결국 소토 선수가 빠지고 이영두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다음 세트를 위해서도 구미아라의 손에 보면 조금 어떤 반전의 준비를 네. 좀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이종환이 서브인데요. 길었습니다. 아, 길었습니다. 네. 네. 지금 같은 플랫 서브는 어떻게 보면 범실을 좀 적절히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쉬운 서브죠. 20대 네. 12입니다. 최태용 선수가 준비합니다. 오늘 경기 끝난다면 현대캐피탈은 1월 9일날 대롱전보스와의 경기가 남아있고요. 올라갑니다. 김요한의 후위 공격 밀어 때려봤는데요. 손끝을 봤다는 김요한 선수 심판을 부르고 있는 김경태 주심 최태웅 선수인데 아 이영두 선수인데 손가락 움직임 이영 선수의 손가락 자 이제 판정이 나오겠습니다. 네 맞지 않고 나갔습니다. 네 이영수 선수의 손가락의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네 보실까요? 붕대를 감은 손가락인데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1대 12입니다. 석권 유재민 번번이 유오블킹이 되고 있고 브로크아웃입니다 이영두. 자 이영두가 소토 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지금
LIG 손해보험의 공격이 네네.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 걸리고 번거리 막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높이에 지금 막히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됐는지요? 궁금한데. 아직은 소토 선수의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자, 이병수 엘리시브. 그리고, 다운의 백어택! 네. 브로크아웃! 자, 지금 선심은 브로크아웃을 지금 했는데, 김건태, 그리고 권대진 중심은 맞지 않았다는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이영수 선수, 그리고 김나운, 위로 때린 김나운인데, 아, 맞고 나갔죠. 네. 네. 바로 때리는 저 황동일. 자, 미널키 싸움, 통합니다. 윤봉 선수가 이깁니다. 세트포인트 24-12. 아, 자, 공격이 아토하니까 황동일 선수가 집중해서 보내고 하는 모습을 좀 자주 보고. 네네. 자, 어렵게 리시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경수입니다. 블로킹, 블로커버. 자, 이재민 뛰어지고 오프입니다. 이경수 뒤쪽으로 하는데요. 오정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문성민 뒤쪽에서 김요한. 자, 황동일 뛰어주고 김나은 후르볼 다시 채팅 받습니다. 이영도 브로킹 포인트. 이번에는 브로크아웃이 안 됐네요. 이영도 24-13. 자, 김호철 감독 여유가 있어요. 아, 네. 뭐 지금 24-13. 네네. 네, 세 번째 스텝 뭐 완전히 이제 세 포인트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여유가 있죠. 황동일 써봅니다. 올라갑니다. 잘라들어갑니다. 문성민 코트를 때립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문성민 선수 25-13으로 3세트도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1을 만듭니다. 네, LIG 손해보험이 소비의 감정을 살리지 못했고요. 반대로 문성민 선수의 소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서브를 리스크로 흔들어놓고 높이를 살리면서 쉽게 가져간 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는 2-1. 과연 LIG 손해보험이 4세트에 선언할지 아니면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마침표를 찍을지 잠시 뒤에 찾아보겠습니다. 구미입니다. 문성민 직선. 자, 소토의 소식이 들어왔는데 다행스럽게도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네네. 네, 김호철 감독도 아마 가슴을 쓸어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문성민 선수가 지금 최태훈 선수와 호흡이 맞아가니까 정말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17득점 문성민. 자, 리시브 됐습니다. 뺐습니다. 이경수의 직선 코트에 떨어집니다. 1-1. 현재까지 11득점, 12득점째를 했네요. 55%의 정확도. 이경수의 서브. 이영도 리시브 정확했습니다. 미석구 바운드 됐습니다. 찬스 왔어요. 자, 정규혁이 뛰어줍니다. 정규혁. 김요한 블록킹 포인트. 안쪽에 떨어집니다. 걸리고 맙니다. 이성규 선수. 이렇게 되면 이성규 선수가 오늘 세 개째 가로막기. 안쪽에 떨어졌어요. 대감쪽으로 아주 좋은 차인들을 먹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블로킹 득점이 현대캐피탈이 11개, LIG 손해보험이 8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한 서버입니다. 김요한 짧은 리시버. 자, 오픈입니다. 김요한 블로크아웃. 2-2. 아, 문성민에서 위급적인데 김요한 선수가 블로크아웃을 시키면서 포인트 만들어줍니다. LIG 손해보험은 다행해요. 문성민 선수에게 서브를 더 많이 들 기회를 준다면 결국 수를 죽이고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2-2입니다. 정규혁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됐는데 미들 블록을 계속 바꾸면서 높이를 보호하고 있는 김상훈 감독. 문성민의 백어택 일직선. 야, 강하네요. 빨라요. 지영규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문성민 선수 네. 정말 빠르고 강합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을 이제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최태웅 세터가 편해지겠는데요. 그렇죠. 네. 구인영이 써봅니다. 석권 브로킹 이성규 4-2. 아, 이성규 선수 오늘 네 개째 가로막기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하나도 없다가 결국 세 번째 스텝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올 시즌의 게임당 브로킹 능력이 3.6개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성규 햇빛이 브로컷 4-3. 7개고요. 2위를 달리고 있죠. 감신봉 선수가 1위고요. 네네. 자, 계속해서 소토 자리에 이영두가 팀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리시브를 준비하고 있는 이영두. 리시브 라인은 또 후인정, 문성민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영대 리시브는 52번째 서베이스 배피치. 배피치 선수 서베이스를 만듭니다. 4대4 동점. 배피치 선수 서브 부분 현재 랭킹 2위입니다. 13개의 서베이스. 자, 다시 한번 리시브 라인은 4명. 다시 페피치 서브. 4연속 서브에이스를 기록했었던 페피치. 자, 리시브 됐습니다. 이영두 오픈 갑니다. 왼쪽으로 이영두 로켓 득점 역전 포인트. 황도희 세터 서브가 살아나니까 로킹도 살아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서브 강한 서브만의 최태웅 선수의 세트플레이를 저지시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잘 나갔네요. 직선 방향. 그렇네요. 황동희 세터 이영두를 잡아냈습니다. 김철 감독의 장차 타임. 그래야 공격수들이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을 텐데 안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서브리시고 4명이 들어가서 하라면은 자기 앞에 그만 왔던데 정확하게 판단을 미리 판단을 하란 말이야. 서브에 대해서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니까. 네. 참 이 서브라는 것이 네. 오기 전에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바빠지죠. 그렇습니다. 결국 페피치 선수가 저렇게 계속 강한 서브를 넣게 되면은 위축적이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네. 여기서 페피치 선수의 서브 범실은 좀 삼가는 게 좋겠죠. 라이즈 네. 손해복자에서. 자, 5대4 분이 좀 탔는데요. 나갔어요. 네, 감지를 못했습니다. 5대5 동점. 자, 그래도 지금 뭐 2, 3세트와는 좀 다른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결국 그 흐름을 가지고 오는 데는 서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서브로 더욱 적절할 필요가 있는 LIG 손의 모험 높이를 습득하고 싶은 현대캐피탈. 이성규의 목차다 서브 올라갑니다. 맥어택 거칩니다. 그러면서 황동희 세터도 지금 토스가요. 3세트보다는 달라졌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브로킹 득점 하나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심리적으로 자꾸 지나간 것을 잊어먹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황동희 세터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그럼요. 김요한의 서브입니다. 이번에는 아, 나가는군요. 감지를 네. 못했습니다. 조금 빗나갑니다. 길었습니다. 김요한의 네. 서브. 1월 1일 날의 경기력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부상으로 이틀 동안 쉬었던 것이 결국 좀 몸이 무겁지 않나 싶어요. 그렇네요. 점수는 6대6. 최태웅 선수의 서브. 이경수 짧은 리시브 다시 한번 햄피치입니다. 7대6. 앞선 3세트까지는 첫 번째 테크를 포인트는 언제나 현대캐피탈이 앞서갔는데 네. 지금은 7대6으로 LIG가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LIG 손해범이 계속 리드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이제 이종화의 서브. 오정국의 레시버 속공 아웃됐습니다. 바로 넘어가는데요. 다이렉트 지은규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갑니다. 7대7. 자, 저 센터진들의 하여튼 뭐 능력은 참 핸드캐피탈 다 팀의 추종을 풀어갑니다. 그럼요. 윤봉 선수는 속공 부분 전진 1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이영두 역시 서브도 괜찮은데 김요한 쪽 정확한 리시버 그리고 햄피치 브로컷. 자, 페피치가 4세트에는 힘을 내는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8대7 처음으로 첫 번째 태클을 포인트에 LIG 손해보험이 도달이 됩니다. 30초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구미입니다. 국내 유일의 버라이어티 배구 매거진 쇼 금요일 밤 10시엔 스페셜 V 8대7 4세트는 초반전 팽팽합니다. 아, 역시 요즘은 배구장에 가족들 단위로 많이 오십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많아졌고 네. 자, 어린이 팬들도 또 조기 교육이죠? 네네. 드디어 삼성화재가 한 세트를 따냈네요. 네. 네. 올라갑니다. 문성민 오픈 일직선 빠릅니다. 정성민 선수를 문성민 선수에게 얼굴 많이 맞는데요. 자, 구인정 선수에게 한번 맞았고 네네. 문성민 선수에게 두 번째 대 한번 경기대 후배거든요. 네. 동자단 경기대고 그렇습니다. 정성민 선수 선배에게 계속해서 맞고 있어요. 네. 경기대 졸업한 문성민 선수 이제 졸업 예정자 정성민 리베로 정확한 리시브 이경수 중앙에서 백어택 과도 됐습니다. 자, 침착해 오프 토스 스윙점 블로킹 득점 페피치 9대8 LIG 손해보험 10개째 가로막기 득점.
네. 자,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페피치 선수가 고비를 잘 넘겨줬습니다. 오늘 페피치가 18득점에 브로킹 득점이 2득점이에요. 네. 네. 황동희 선수가 무려 가로막기가 4개 있습니다. 자, 이경재 서버 짧은 레시브에 흔들렸습니다. 자, 오픈 공격 골키로 나옵니다. 문성민 주프로서의 역할인데 톡톡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역할을 외국인 선수 못지않게 지금 좀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소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성민 선수가 그 역할까지 해주고 있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점유율도 높으면서 62.5% 성공률. 김준현 쪽이었고요. 중앙에서 백어택 이경수. 에라이 손해범도 4세트의 삼각형대가 잘해주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황동민 세타는 성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세타를 잘 불러드린 다음에 그 삼각형대를 어떻게 적절히 유연하게 셋업을 하느냐 하는 것이 숙제거든요. 결국은 루트는 많기 때문에 네. 코스를 이제 어떻게만 해주느냐. 그렇죠. 이게 관건이겠죠. 네네. 10대 9 정규기 서브입니다. 오정렬 리버를 길었어요. 좀 길었는데요. 안 맞았어요. 세태웅 토스 멈추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좀 뒤쪽에요. 김용환이 직선 너무 뺐군요. 토스도 역시 황동일이 안 좋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갔어요.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올해 페피치 선수가 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앞쪽에 최태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점수는 10대10 후인정의 서브입니다. 자, 이경수 정확하게 리시브 냅니다. 오른쪽에서 페피치 위에 성격을 합니다. 내각선 포인트. 네, 잘라 들어왔네요. 네. 역시 조금씩 변화를 줘야만 해 상대가 예측을 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똑같은 습관은 상대방도 읽어내거든요. 그렇습니다. 11대10 페피치 오늘 서비스 1개 펌에서 19득점, 범실은 8개, 문성민은 범실 단 2개 20득점.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이영구! 이영구의 장점은 빠른 공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워서 직선 방향, 두부러기 왔을 때는 천혜기 타법을 많이 구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뭐 외국인 선수의 팔이 뒤쪽에 한 바퀴 휘젓는 블레마 타법이라면 거의 한국 선수는 이영두 말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신진식에서 우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성규의 서브인데요. 20이 됩니다. 그리고 잘라들었네. 시간차 따라갑니까? 이성규 받아냈어요. 3단 넘깁니다. 이영두 정성민 리베로부터 스타트. 이번에는 후위 공격 페피치 브로킹 득점. 역전 따라왔기 윤범우 12대11. 센터 역할이 왜 중요한가를 정말 윤동호 선수와 이성규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센터들이 어떤 분위기 반전 또 역전까지 잡아내는 모습. 자, 21권 역할 포지션이 바로 센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김상우 감독이 분위기를 끊습니다. 첫 번째 작전 다 길게 주죠. 네. 아, 더 길게 주고 길게 달라고 하고 사인하고 소공을 써. 괜찮아. 네. 소공 써야지. 날씨 조금 요한한 각을 더 내. 각을. 네. 너무 마음이 급해. 내 몸이 안 좋은데 공만 세게 때리고 싶어 하는 거 마음 급하단 말이야. 네. 편안하게 때리고. 자. 아, 맞아, 맞아. 가자, 가자, 가자. 충분히 지금 상태를 잡을 수 있어. 자, 헤라이즌. 네. 점수는 12대11. 현대 갭타 스카이워커스가 역전을 시켜놨어요. 아직까지 소프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하는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아이스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오늘 경기 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밀려나가는군요. 범실 이성규에서 범실 범실 개수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LI 손해범이 무려 22개의 범실이고요. 현대 갭타 스카이워커스가 지금 12개째 범실이거든요. 네, 2분의 1, 즉 더블이네요. 네네. 4세트 잡기 위해서는 LA 손해범의 범실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김용환 서브 좋았는데요. 다이렉트 이경수 잡아냈습니다. 자, 재태용 에이킥 윤봉을 이용합니다. 13대12. 자,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LA 손해범인데 되레 당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경수 선수의 다이렉트 실패가 결국 또 역전을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많이 맞네요. 13대12. 목 찾아 서브 짧은 서브 나갑니다. 후위 공격 페피치 브로킹 득점 도망갑니다. 윤봉호 계속해서 대각선을 잡고 있는 윤봉호 14대12.
계속해서 좀 짧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짧게 통했었는데 네. 또 계속 짧다 보니까 윤범호 이제 그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짧은 볼에 대한 각을 또 윤범호는 잘 지키고 있거든요. 네. 자 김연아 리시 봅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백피치 바운드 시키는 문성기 선수 얻어서 붙었어요. 문성기 뜹니다. 밀어넣기 싸움 플러크아웃입니다. 영리한 문성민 덤사가 순식간에 석점차 15-12. 자 최태용 세타 정말 영리하네요. 네트 쪽에 붙여주면서 결국 LA 수행은 먼저 달 수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어차피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걸 또 읽고 문성민도 쳐내기. 호흡이 잘 맞네요. 네. 자 정확한 리시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탭피지 꽂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성공 15-13. 자 황동희 세터도 참 끈질기고 집요하네요. 자 그래도 배필 선수가 좋다는 그런 판단하에 배필 선수에게 배분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위 쪽에 LA 손해범은 정기혁 그리고 이경수 황동희 세터입니다. 이종화의 서브. 자 오정민이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까요? 왼쪽 빈자리 읽어냈습니다. 찬스 왔습니다. 자 황동희 오픈 이경수 끌고 지나갑니다. 이경수 네. 이래서 오픈 부분 전체 1위입니다. 이경수 점수는 한 점차. 자 지금 이경수 선수가 컨디션이 좋거든요. 네네. 김유한 선수는 오히려 이틀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운되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래서 김유한이 오늘 경기 공격 정확도가 40%예요. 네. 네. 그 목소리 좀 이경수 선수가 해주고 있다는 것. 황동희 세타가 오늘 이경수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는 것도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서브 중요한데요. 조용 선수 수비가 리시브가 됐고 차내기 성공. 문성민 도망가는 포인트를 냅니다. 점수는 16-14. 두 번째 테크니컬 포인트는 현대기업과 스카이워커스가 먼저 올라갑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9위입니다. 16-14입니다. 9점차. 자 지금 높이에서 현대기업과 스카이워커스가 14개, LI 손해보험이 10개 4개 차인데 미를 붙고 싸움에서 지금 현대기업이 앞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셋 패턴 프리를 만드는데 중심에 서는 건 센터 아닙니까? 그럼요.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사이드가 사는 거죠. 네. 그나마 지금 LA 손해범은 이종화 선수가 블로킹 2개, 나머지는 없고요. 네.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윤봉우가 5개의 블로킹, 이성규가 4개의 블로킹. 이영규 서브입니다. 정선민 깨끗한 리시브. 중앙에서 백어택 김요한 블로킹 득점. 번번이 높이에 당하는 김요한 17-14 승점차. 자 지금 거기서 이경 선수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자, 뭐 과감히 성공도 줬고요. 네네. 이경수는 오늘 14득점에 56%의 정확도. 이영대 서브 들어왔습니다. 이경수죠. 그리고 이경수 자 이번에 아트를 때렸다는 상황인데 이경수가 때렸는지 아니면 브로킹 벽에 맞고 나갔는지 아직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네. 문성민 선수는 알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후인정 선수인데 네 안테나가 아니고 후인정 선수 손가락인데요. 아 후인정 선수죠? 네, 네. 후인정 선수의 손가락이 안테나를 건드렸어요. 손가락이 안테나를 건드렸어요. 네, 정확한 판정입니다. 네. 정확한 판정 김건태 주심. 점수는 17-15 두 점차. 후인정 선수 높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직 높이도 네. 살아있어요. 몸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네. 후인정 선수가 6득점이에요. 자, 레시브 좀 길었는데요. 시간차! 꽂힙니다. 문성민. 아, 확실하게 뭐, 최태웅 선수와 이제 문성민은 하나가 됐네요. 소수가 없는데 문성민이 종횡무진. 오늘 문성민 선수가 22득점, 64%의 정확도. 이제 윤봉우 선수가 준비합니다. 전위 쪽에 문성민이 포진되어 있고, 후인정, 이선규. 자, 이경수. 이경수 중에서 이경수 브로킹 포인트! 문성민입니다. 아. 점수는 넉점차. 자, 높이를 지금 결국 창과 박패 싸움에서 창이 이기고 있네요. 그렇네요. 박패가 이기고 있네요. 네네. 작전 타임 요청 김상우 감독. 점수는 넉점차. 생각을 해봐. 패턴을 계속 똑같이 길게만 나가면 안 되지. 키가 작은 애가 있는데 땡겨왔다가 밀었다가 땡겨왔다 밀었다 해줘야지. 네. 빨리 떠서 손을 쓰라니까 못 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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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줘.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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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다시 한번 힘 잡아. 자, 네 개야. 자, 헤라이즈. 네! 19대 15입니다. 황금 세터에게 이제 주문이 가는데요. 이 습관, 똑같은 패턴 다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패턴 습관은 좀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정확한 판단, 그리고 예, 방지섭 선수가 투입이 되는데요. 네네. 방지섭 세터. 점수는 19대 15. 용인시장에서 다시 프로배구에 들어온 방지섭 세터인데 윤동의 서브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치워냈습니다. 방지섭 세터 뺏습니다.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자, 하지만 범실 이번에 네, 범실 나왔군요. 네. 김유한의 범실 때문에 점수는 5점 차입니다. 네, 공격 라인을 밟았어요. 네, 네. 23개 대 13개, 23개 13개 참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경수 그리고 이경수 오른쪽에서 이경수 최태웅이 받아냅니다. 자, 업더수 후인정 쪽 인브로커 꽂힙니다. 후인정도 포인트를 만듭니다. 아, 네. 후인정 7득점째. 상대성을 지금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혀 지금 세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천하연대 캐피털만큼 편안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결국에는 중요한 시점에서 브로킹이 시작되면서 현대 캐피털은 또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경수 쪽 그리고 햄피치입니다. 놓쳤습니다. 길게 때립니다. 햄피치 왼쪽에서의 득점 21대 16 5점 차. 자, 김상우 감독 1세트만 하더라도 아, 오늘 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높이가 살아나니까 아, 현대 캐피탈은 무섭고 역시 LI 손해보험은 또 현대 캐피탈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는 그렇습니다. 모양새였어요. 네. 자, 이영달 레시브 그리고 잘라들어갑니다. 문성민 떨어뜨리는데 자, 떨어질 때 지금 쥐가 났나요? 네, 근육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문성민 선수 오늘 25득점의 문성민인데요. 자, 일어났군요. 자, 최태형 세터와 문성민 선수는 대표팀에서 호흡을 같이 많이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뭐 눈만 봐도 알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최태형 선수의 패턴 보십시오. 토세기로 달라지고요. 네. 패턴도 여러 가지 루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문성민 혼자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차 사용하고 지금 잘라 들어가고 후위 공격 사용하고 또 양날개 사용하고 또 브로커들 따라하지 못해요. 김요한 코트를 때립니다. 네. 20대 17. 그 반면에 에라이즈 손에 보면 왼쪽 오른쪽 아니면 중앙 공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의 후위 공격. 네. 또 패턴 플레이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안 나와요. 22대 17. 자, 김철웅 선수 전위에 이종화가 있고 김요한이 있고 페피치 높이는 높습니다. 서브에이스입니다. 음을점을 이영근 판단 미스. 자, 너무 늦었어요. 네. 판단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너무 느렸어요. 네, 30m 앞에를 네. 날라오는 볼에 대해서 판단을 좀 늦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점수 석점 남았는데 현대 캐피탈 김 코스철 감독. 사연 어디서? 사연 돌리면서 집중해!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서, 여기서 하나만 돌리면 돼. 하나만 따위가 하나 따위가 책임, 책임. 자기한테 볼 가는 거 좀 책임지고. 야, 여기 컴팩트 공 앞에서 돌려서. 22대 18 넉점차 넉점차입니다만 분위기 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끊어졌고 네. 자, 넉점차까지는 추격이 됐는데요. 지금 소토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네요. 아,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얼굴 상태가 좋지 못해요. 네. 네. 하지만 큰 부상은 안 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렵게 받아냈고요. 석공으로 분위기를 끊습니다. 아, 지금 권영민 세터가 나왔거든요. 최태웅이 아니고요. 그렇죠. 권영민이 나오니까 좀 더 빨라지는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신동광 선수 투입하고 후인정 선수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두 점 남은 천안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점수는 23대 18. 지금 대전 경기도 볼만하죠? 아, 지금 뭐 2대2가 됐고요. 네네.
풀세트 아, 가면은요 가면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고정하십시오. 네, 올라갑니다. 오른쪽 갑니다. 패피치 블록아웃 23-19. 하지만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주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LN술의 몸이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또 패피치 선수의 서브예요. 네. 자, 한두 개만 더 서브점을 만들어낸다면 추격 가실 거입니다. 문제는 범신은 금물이죠. 그렇습니다. 네. 23-19. 범신이 나온다면 바로 천하계 현대 캐피탈에게 매치 포인트를 내주게 돼요. 자, 패피치 오늘 22득점 서비스 한개 있고요. 서브 범실.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에 몰리거든요. 강한 서버도 좋은데 이럴 때는 그렇죠. 일단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상희 선수 투입하면서 이성규 나옵니다. 24-19. 자, 오늘 경기 잡게 되면 천안현대캐피탈은 2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대나홍전 보수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가 삼성에게 그리고 대한항공에게만 패가 있는 현대캐피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LA손해보험은 우리 캐피탈과 삼성화재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2라운드 정갈 레시브 석공사연 이종화의 득점 24-20 넉점차. 마지막까지 4렉을 다하는 LA손해보험. 자, 이제 김유한. 김유한도 서브가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공. 오늘 11득점 40%의 정확도 좀 못 미칩니다. 네. 김유한 서브 들어왔어요. 자, 올라갑니다. 비석공 받아냈는데요. 타치업. 마지막 포인트는 윤범의 석공.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2라운드 LA 손해보험에게 또 세트스코어 3-1로 따냅니다. 아, 이러면 현대캐피탈 또 1승을 추구하는데요. 오늘 역시 1세트 현대캐피탈의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역시 또 높이에 밀리고 마는 LA 손해보험이었습니다. 네, 작정을 살리지 못하면서 세트플레이를 만들지 못한 모습 좀 아쉬운 부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역시 현대캐피탈의 높이는 높았고 그리고 오늘 최태훈과 문성민의 호흡은 2세트부터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 네. 찰떡궁합처럼 보였죠. 네, 오늘 문성민 선수가 무려 25득점에 후위공격 4득점, 브로킹 4득점, 서베이스 1점. 비록 서베이스가 1점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서브를 통해서 LA 손해보험의 리시브를 흔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점 기회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문성민이 들어오면서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입니다. 자, 언제쯤이면 LA 손해보험이 이 현대캐피탈을 맞았을 때 좀 편하게 경기를 할까요? 아직도 올시즌에 세 번 대결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예, 이제 김호철 감독 2라운드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또 1승을 추가하면서 굳건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